시사 이슈에 대한 정확한 해설과 논평, 그리고 탐사 보도까지 아우르면서 진보 채널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는 저희 김성수 T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소개해 드리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이 문화의 힘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대담 하나 마련했습니다. 오늘 저희를 초대해 주신 분은 대한바둑협회장이면서 평강한의원 원장이신 서효석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회장님, 사실 여기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이렇게 바둑에 대해서 뭐 쉽게 줄 수도 있고 관련된 책들도 있고 하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여기가 의왕시 바둑협회입니까? 아, 이제 우리 애기가가 있어서, 예, 그분이 그냥 우리 바둑인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자기 건물을 사용하도록 내준 겁니다. 여기 뷰가 끝내줍니다. 아, 전망이 예. 이 주변의 이 도시의 야경을 보면서 바둑을 둘 수 있는 이런 곳을 이 바둑을 사랑하는, 예, 동호인인, 예, 그런 분께서, 예, 이 공간을 내주셨군요. 그렇습니다. 이야, 진짜 여기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 바둑에 심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한의사이면서, 예, 또 대한바둑협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예, 있는 회장님이신데, 바둑하고 인연, 예, 언제부터 맺게 되신 겁니까? 아, 저는 초등학교 때, 예, 저희 부친께서 서적상을 하셨는데, 예, 책을 의상으로 많이 가져간 분이, 예, 돈이 없으니까 대신이 좋은 바둑판으로 갚았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의 자연이 바둑판과, 예, 바둑 알이 생기다 보니까, 예, 그냥 만지작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배우는 거죠. 아니, 근데 저희 집에도 바둑판과 바둑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지작거리긴 해요. 근데 주로 알까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아니면 오목을 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회장님께서는 바로 바둑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도 그 튕겨먹기 했고, 예, 알까기. 예. 그다음에 오목 배웠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인연이 닿아가지고, 뭐 이제 바둑왕이라고 자칭 하는 그 선배님이 오셔가지고, 예, 또 어떻게 지금 생각해보면 18급이나 되는 선배님인데, 예, 자칭 바둑왕이라고 해가지고 18급인데 예. 그래가지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둑에 꽤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저는 본격적인 바둑이 실력이 된 건 그 대학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예, 예. 그 올챙이 한의사 시절에 좀 한가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 한의사로 개업을 하는 고지음에, 예, 예, 시간이 좀 맞지 않으니까 바둑을. 약간 슬픈 얘기기도 한데, 지금은 큰 병원 원장님이 되어 있지만.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한의사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1분도 시간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끝나야 바둑도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제 아들도 사실 바둑을 좀 배웠습니다. 예, 예. 그런데 바둑이 아이들의 이제 지능 개발에 좋다고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 아버지만 해도 바둑이 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둑은 못 뛰겠는데. 예. 그런데 우리 그 회장님 같은 경우는 바둑이 어르신들한테 특히 좋다. 예. 어르신들에게 많이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러셨는데, 진짜 바둑이 어르신들한테 좋은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초고령화 시대가 목전에 있는데, 예, 현재로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6명 중에 한 분이 치매라고 하는데, 예, 초고령 사유가 되면 5명, 4명 중에 한 분이 이제 치매를 앓게 돼요. 예. 그러면 치매 환자 한 사람이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예, 2,500만 원이 넘어요. 1인당.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들의 평균 수명이 10년이라고 통계는 말하고 있어요. 예. 치매 이후에 10년. 예. 치매 이후에 10년을 살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세상을 뜨신다는, 예, 거죠. 그러면 그 기간을 국가가 다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2050년이 되면은, 예, 106조라는 이 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에요. 예, 2050년에. 예. 그렇다면 그 가정도 이 비용을 심적이든 물적으로든 똑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도 국가도, 예,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왔다 하면 끝납니다. 치료약은 전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일종의 노화니까. 그렇죠. 노화 중에 아주 나쁜 노화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하는데, 우리 이제 바둑을 열심히 두는 분을 가만히 관찰을 하니까. 오, 진짜. 예, 바둑 세계에서는 우선 제일 쉽게 중국의 프로기사, 한국의 프로기사, 일본의 프로기사 중에는 치매 환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쇼킹한 사례 하나 소개할게요. 예. 일본의 97세 프로기사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예. 이분이 금년도 성적이 3승 2패입니다. 프로에서? 프로에서. 그러니까 젊은이와 싸워서. 그러니까 하나, 45세와 97세가 7시간 20분 바둑을 두었는데 이 할머니가 이겼어요. 그러면 바둑은 한 수 삐끗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한 수도 이제 실수 흐트러짐이 없이. 그리고 이겨냈다. 승리를 지켰다. 치매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체력도 엄청나신 거네요. 또, 체력도 7시간 20분인데 97세가 예. 앉아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이 한 사례만 봐도 논문이 필요 없다. 이 바둑만 열심히 가르치면. 그런데 금상첨화로 논문이 있어요. 논문도 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19명의 의사들이 예. 10년 가까이 추적 관찰해가지고 예. 바둑을 많이 둔 사람들의 그 뇌사진을 MRI로 찍어서 예. 결론이 뭐냐. 바둑을 열심히 둔 사람들은 뇌구조가 이상적인 변화가 와서 아예 치매를 막아버린다. 저희 사실 장인께서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장인께서 바둑을 거의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 이렇게. 예. 그거는 이제 뭐 게임 회사의 그 앱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딱 두시는데, 진짜 뭐 저보다도 더 이 기억력이 좋으시고 예, 엄청나세요. 예, 예. 그게 바로 그 바둑의 힘이군요. 그렇습니다. 뇌 구조를 바꿔주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바둑을 많이 보급을 해야 될 텐데. 당연히. 예. 그런데 사실은 바둑하면은 막 일단은 그렇잖아요. 도끼자로 썩는 줄 모르고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긴다.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단 접근을 하려고 하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 그래서 싫어하시고 잘 배우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이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들이 좀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의 젊은이들이 그런 단점을 가지고 우리 프로기사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빛을 보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예. 제가 회장이 돼서 이제 바둑의 가치를 이제 세상에 알리면서 이제 그걸 제가 찾아내는 겁니다. 예. 이 쉬운 바둑이라 하자 다 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바둑 예. 예. 어떻게 이 나이에 바둑을 배워? 그러니까. 아니다. 10시간 배워라. 10시간 배워서 끝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쉬운 바둑을 열심히 익히면 그냥 치매 예방으로 가능하다. 회장님, 네. 제가 바둑을 배워보려고 했었는데. 예예. 예. 10시간 만에 어떻게 배웁니까? 아니, 이 판 보세요. 저 판. 어머, 잠깐. 이 판하고, 이 판하고. 잠깐만. 예, 이 지금 예.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판을 예. 열심히 이렇게 종이를 붙여가지고 줄여놨어요. 예. 일부러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 예, 줄여놨다 그러시는데. 예, 예, 예. 이 판은 원래 바둑판보다 세 줄이 줄어든 그런 바둑판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6줄이 줄었죠. 예. 그래서 13줄이 만나는 바둑인데. 예, 예. 이런 작은 바둑을 두게 되면은 몇 분 안에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바둑이 두 예. 시간이 걸린다면 2시간. 이 작은 바둑은 한 시간에 다섯 판도 둘 수 있어요. 한 시간에. 그럼 한 게임 할 때 한 12분에서 13분? 15분. 15분 정도? 예, 예. 15분 정도? 예. 오, 믿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짧은데요. 저거 하고. 예. 하기는 실제로 세 줄씩만 줄여도 예. 논문 알 수가 엄청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알 수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는 한 시간에 15분, 그러니까 한 번 둘 때 15분 정도만에 둘 수가 있으니까 예. 성질 급한 젊은 친구들도 그냥 쉽게 둘 수 있고 좀 아, 나는 어려워서 못 둘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줄이 좀 줄어드는 걸로 바둑도 쉬워집니까? 실제 쉬워지죠. 어떻게 쉬워요? 변화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아, 당연히 쉬워지는 거죠. 하긴, 바둑을 둘 때는 앞에
미리 예상해서 수일기를 해야 된다는데. 그렇죠. 그 수일기가 줄어들겠네요. 당연히 줄죠. 예. 그러다 보면 바둑의 심오한 그런 어떤 맛이나 이런 건 적어지고 그야말로 바둑이 그냥 싸움바둑이 되진 않을까요? 싸움은 어차피 큰 거나 예. 작은 거나 같이 일어나는 건데 예. 그래도 그 재미는 똑같이 예.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예. 예. 야 열쇠줄 바둑. 이 열쇠줄 바둑을 보급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 바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 또 바둑을 갖다 직접 배워보게끔 된다. 예. 10시간 안에 가르칠 수 있다. 예. 예. 이렇게 예. 잡아가시네요. 예. 야, 진짜 한번 저도 열쇠줄 바둑으로 도전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 대한민국 노인회장님이 예. 80이 넘은 분인데 예. 김호일 회장님이라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시작을 하셨어요. 열쇠줄 바둑으로. 예. 내가 배워서 우리 또 그 조직의 회장님들 같이 우리 바둑 배우자. 해가지고. 사실은 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야 많죠. 예. 뭐 장기도 있고 체스도 있고 오목도 있고 뭐 고스톱도 있고 예. 포카도 있고 주로 요즘 예전에는 고스톱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새는 또 뜨개질 얘기도 많이 하는데 아, 뜨개질도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많은 그 종목 중에 예. 우리 노인의 회장님은 이 쉬운 바둑을 선택하셨잖아요. 말하자면 1등 주자로. 예. 예 그러니까 아, 이제 저는 신이 나는 거죠. 어? 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예. 바둑협회장이시니까, 예, 예. 바둑협회장이 생각할 때, 예. 다른 보드게임,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게 다 보드게임이잖아요. 예, 예, 예. 체스라든가, 예, 예, 예. 뭐, 고스톱이라든가, 또, 포카, 예. 카드게임, 이런 것들이 다 보드게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예. 다른 보드게임과 비교해서 바둑이 더 좋다. 예. 특히나 치매 예방에 더 좋다.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체스 같은 경우와, 우리 바둑을 배운 경우와 이제 그 두 개를 배운 사람의 소감을 듣는 게 중요해요. 예, 예, 예. 그냥 체스를 배운 사람이 바둑을 알게 되면 체스는 너무 싱겁다. 아 맞아요. 바로 넘어옵니다. 저도 솔직히 장기 체스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 쉬워서 예. 뭐 다뤘지만 수가 거의 뻔히 그래서 체스 같은 경우는 한 그 서로 비슷한 그 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두면은 한 10대 수까지는 거의 똑같아요 맨날. 예예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오히려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아, 예, 근데 바둑은 예. 그렇지 않죠. 진짜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변화들이 있잖아요. 아, 무궁하죠 바둑 예. 쪽은. 예. 그러니까 일단은 훨씬 더 그 다양한 수가 나오고 그래서 반전의 기회라든가 역전의 기회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재밌다. 옛날부터 바둑의 발명 이래로부터 네. 지금까지 수천 수억 명이 바둑을 두었지만 네. 똑같은 판은 한 판도 없다고 할 정도로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열쇠줄은 훨씬 줄어들겠지만 19줄의 경우에 예. 그 재미와 지금 PD님, 감독님이 말씀하신 이 똑같은 것이 예. 열쇠줄이다. 예. 좀 그렇다. 예. 그게 재미의 차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그 고스톱 같은 경우도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재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고스톱에 따라다니는 말이 있잖아요. 운칠기삼. 이거 운칠기삼 아닙니다. 맞아. 운이 너무 많으면 또 포카나 고스톱의 문제는 운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력을 쌓아서 이득 보는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치는 사람이 제일 돈 많이 따가고. 사행성이 강하고. 사행성이 강하고. 예. 훨씬. 그러니까 바둑이 얼마나 건전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내 나이 친구들은 뭐 골프 아니면 바둑인데 네. 골프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골프장 질려면 공예도 많고. 그게 진짜 맞습니다. 이거 친환경입니다, 바둑은. 진짜 그러네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제가 평생 안 하겠다고 마음먹은 스포츠가 두 개가 있는데 그게 골프하고 스키거든요. 아하. 이게 환경을 많이 파괴하니까. 그렇지. 나 하나 정도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예, 생각을 예, 했는데 예. 진짜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생각해 보면은 또 진짜 골프 정도밖에 없는데 바둑을 제대로 배우면 이건 진짜 저희 장인께서도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야 저도 진짜 바둑을 배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열쇠줄 바둑만이 갖고 있는 매력 예. 세 가지 예. 한번 정리해 주시죠. 첫째, 아 부천 초등학교에서 그 특수화 교육의 일환으로 바둑을 가르쳤어요. 열쇠줄 바둑을. 그런데 놀랍게도 10시간 만에 애들이 이제 끝내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배우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시간이 너무나 단축돼 가지고 한 시간에 네 판 다섯 판을 둘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장점. 그리고 또 하나 파두판이 싸잖아요. 저렇게 큰 것보다 알 수도 적고. 예. 그래서 이 할머니들에게 치매 환자는 7대 3으로 할머니들이 많아요. 할머니들이 오래 살잖아요. 할아버지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치매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또 할머니들은 파두 배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에게 우리가 집중으로 바둑을 가르쳐서 이 할머니들이 이제 바둑을 열심히 두게 되면 적어도 대한민국 500만 명의 치매 환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그 모토입니다. 야 진짜 빨리 배울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한 판이 빨리빨리 끝나니까 그런 여러 판을 두면서 또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바둑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돈도 싸지고 휴대도 간편해지고. 그러니까 예. 이거 어떻게 다 들고 다녀요? 19줄은 이렇게 놀 수가 많아야 돼. 그렇지만 이제 이게 13줄이 되면 요거 반 절반만 돌을 갖고 있으면 되니까 휴대도 간편해지고. 이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 바둑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들 하신다면요.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바둑을 탁탁 두 사람이 그냥 두는 장면이 나오면서 바둑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들이 좀 늘어났대요. 이런 식으로 바둑에 대한 다양한 홍보들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저는 실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국내에 그 10대 일간지에 기회가 날 때마다 이제 바둑의 장점을 제가 PR하고 있고, 예. 때로는 뭐 시사성 있는 문제에는 또 의견 발표도 하고, 여하튼 이제 바둑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사 말고도. 예. 예, 그럼요. 근데 예전에는 솔직히 신문 딱 보면은, 예. 바둑 면이 거의 고정적으로 있고, 맞습니다. 또 뭐 묘수풀이, 뭐 퀴즈를 푸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졌거든요. 아, 그건 바둑 인구 1500만 시대의 얘기입니다. 아. 우리가 한때 1500만까지 이렇게 번성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많이 줄었죠. 컴퓨터 게임한테 많이 밀렸는데 이제 컴퓨터 게임한테 밀리다 보니까 또 어떤 폐해가 나오냐면 게임 중독이라는 폐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 중독이라는 폐해를 좀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역시 바둑이다. 아. 다시 바둑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예. 예. 뭔가 이렇게 취해 있으면 게임을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둑은 굉장히 건전하잖아요. 또 몰입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주위 산만층까지 치유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얼마나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배우면 저절로 19단을 익히게 돼요. 19단? 예, 우리는 9단밖에 모르는데, 예. 이 AI 인공지능으로 바둑을 배운 애들은 그냥 19단을 절로 익혀요. 아. 그러면 수학이 쉽고, 수학이 흥미롭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에 많은 과학자가 탄생할 겁니다. 아, 예. 그 바둑 가르쳤는데 과학자가 늘어. 그러면 뭐 2중, 3중, 이 축복은 말할 수 없죠. 아니, 우리 협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단 지금 협회장님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둑을 보급하자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그게 예, 예. 아니라 예. 아예 이 바둑 교육을 최소한 취미 교육으로라도 아이들한테 좀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비추고 계시네요. 그걸 위해서 13줄 바둑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아. 예, 예, 예. 지금 정식 과목으로 막 속속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 바둑이 이제 초등학교에 정식 과목이 되는 겁니까? 그럼. 아, 제가 조희연 교육장님, 내 환자로 오셔가지고 한 시간 동안 내가 얘기하면서 장점을 막 설명을 드렸어요. 조희연 교육감 때? 예, 예, 조희연 교육감님. 예. 하시겠다고 했어요. 세상에. 그 바둑, 혁신학교 이런 게 있으면 저도 한번 애를 좀 보내고 싶은데. 우리 아들이 바둑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면서 예. 사실은 진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걸 옆에서 예, 관찰한 예. 바가 있어가지고. 예, 예. 진짜 아이들한테 바둑 교육은 꼭 한 번쯤 취미로라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계획이 궁금해집니다. 우리 회장님, 예. 바둑을 보급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쭉 갖고 계신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제일 세계화의 첫 경은 올림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올림픽에 들어가서 금메달 4개만 걸리게 되면 세계 각국이 이제 국가적으로 선수들을 양성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현재는 아시안게임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9월에 열리는 항저우에서 열리는 대회는 제가 대한민국 단장으로서 이제 세계 챔피언 신진서, 세계 챔피언 최정 이하 10명의 선수단을 이끌고 이제 입장식을 하게 되는데, 야.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높아져서 예. IOC, 세계올림픽, 1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로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미국이 호응을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이 한국에서는 쉬운 바둑이라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지고, 쉬운 바둑. 네. 예, 그래서, 예, 아메리칸 이지고 페스티벌을 하기로 아. 미국 협회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 미국에도 바둑 협회가 있나요? 어이구, 10만 정도 돼요. 10만? 예, 가입자 수. 예. 야. 만만치 않아요. 오, 그렇군요. 예,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 만만치 않아요. 예. 예. 그래서 그 회장하고 저하고, 아, 저 그런 생각 때문에 회장한테 새 회장 바뀌었거든요. 10년 예. 만에. 예. 그 다음에 2,000불 쐈어요. 축하한다. 예. 아주 친해졌어요. 예. 그리고, 바둑판 1,000개 주고, 유니폼 3,000불 줄 테니까, 내년에 바둑 2,000명 모아놓고, 센츄럴 파크에서 멋진 바둑대회 하자. 하고 탁 악수하고. 이제 이루어집니다. 야, 진짜 근데 장관일 것 같아요. 센츄럴 파크에서 바둑판이 쫙. 깔려있고. 유니폼이고. 유니폼을 딱 깔고, 또 자기 그 소속되어 있는 동호회의 어떤 대표로서. 예, 예, 거기서 예. 다 바둑을 두고. 예, 예. 그걸 또 이제 방송으로 또 중계도 하고. 그겁니다, 방송. 와. 예,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예, 어떤 소속감도 예, 생기고, 예, 예, 예. 또 경쟁심도 유발돼가지고, 예, 예, 예. 정말 흥미진진한 대회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체스를 물리친다는 깊은 뜻이 있어요. 아. 딱 상륙해가지고, 예. 체스 물러가라. 예. 응? 우리 이지고 상륙한다. 예. 그 이지고는 11절이 맞아요. 이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지금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우기에도 11절이 바둑은 진짜 매력적이겠네요. 예, 예. 아니, 일단은 진짜 진입 장벽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럼.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이제 이지고라고 안 부르고 13 by 13. 13 by 13. 아, 13 by 13. 같은 이름. 13 by 13.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대회 분위기 뭐 상금 타고 그런 분위기보다 그냥 즐기는 축제로. 그러니까 그 13 by 13 그 축제가 열리면 뭐 한 보름 20일씩 긴 시간을 가지고 와서 뭐 길거리에서도 바둑 두고 실내에서도 바둑 두고 그런 축제 기간을 가지고서 예. 그 뭐 지역을 바꿔가면서 예. 유럽 각국을 예. 그런 그 대회를 이미 즐기고 있습니다. 이미 즐기고 예. 예, 예. 야, 자, 우리 협회장님 그 계획들을 보면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르신들한테도 보급을 그리고 학교 공교육에 아예 그냥 예, 예. 과목으로 집어넣어서 이지고 쉬운 바둑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림픽에 일단은 정식 종목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지금 계속 계획을 갖다가 그렇습니다. 풀어내고 있는데 그러려면 협회장을 꽤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그렇게 길지 않다. 내년 그 미국 대회만 성공하면 네. 저는 바로 올림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요? 예, 네, 올림픽만 들어가면 그냥 제가 신경 안 써도 바둑이 저절로 세계화되는 거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바둑이 중국도 그렇게 예. 올림픽 종목을 하고 싶을 거예요. 일본도 하고 싶겠죠? 대만도 그러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면은 바둑이 올림픽 계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태국이 빠졌는데 예. 태국은 1급만 되면 취업을 보장하고요. 5급만 돼도 대학 등록금을 대줍니다. 태국이. 태국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아, 진짜예요? 그러면. 1급만 돼도? 예, 1급만 돼도 취업을 보장합니다. 잠깐, 지금 제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열심히 16자리 바둑을 배워서 1급을 딴 다음에 태국에 가서 취직을.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그 이렇게 동북아의 사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올림픽이 되어서 전 세계화가 된다. 그러면은 진짜 바둑이 전 세계의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는 그런 일들도 하겠네요. 진짜. 그걸 이제 증명을 해내는 건 통계가 증명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이 모두 바둑을 배워서 예를 들어 2050년에 일본의 할머니들은 4명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국의 할머니들은 10명 중에 하나다. 예를 들어 이런 통계만 나와주면 이제 그때는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우러러볼 겁니다. 세상 생각해 보세요. 뭐 치매를 막아주는데 치매는 자기 부모도 오고 자기도 오는 건데 그걸 막아주는 민족이 있으니 그 이름이 대한민국이다. 얼마나 좋아요. 아 그런데 협회장님 제가 그 사실 열쇠줄 바둑에 대해서 협회장님의 소식을 갖다 좀 듣고 주변을 찾아봤어요. 바둑 게임들 꽤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열쇠줄짜리 게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열쇠줄짜리 바둑을 보급하자 판을 보급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제가 만들어야죠. 예. 그 계획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 물론 있죠. 예, 예. 지금 이제 보급 단계니까 예. 대회를 열어서 이제 아주 흡인을 해야죠. 흡인을 하고 예. 그러니까 19줄 바둑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좀 이쪽 11줄짜리 바둑도 즐길 수 있게 좀 흡인도 하고 또 새로운 그 바둑을 갖다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빨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같이 보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정말 바둑 인구들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미난 건 이제 화성시 같은 하나의 첫사례인데 네. 7천 명의 학생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는데 4천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시가 했다는 건 그만큼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죠. 화성시에서? 네, 화성시에서 7천 명 가르치는데 4천만 원에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뭐 성공률 90% 나오겠죠. 예. 아니 그런 식으로 지자체들이 예. 계속 그 지자체에 있는 바둑 협회들과 이런 그 이렇게 연대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만들어낸다면 이게 예. 진짜 그 동네 자체의 어떤 일종의 문화를 바꾼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창원시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화성시의 성공사를 얘기했더니 예. 창원의 체육회장님은 우리도 하겠습니다 해서 창원은 도시가 크니 만명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즉석에서 떨어지는 약속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이창호배에 가서 대회사를 했더니 예. 시장님이 축사를 하면서 아 바둑이 치매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전주시 치매여선 10배 올리겠습니다. 이게 말이자면 변화가 오는 소리 없는 움직임이다. 예. 저는 솔직히 오늘 와가지고 진짜 많은 것들을 예. 배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예. 우리 김포시장한테 민원을 넣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빨리 바둑협회장님 만나봐라. 예. 아니 솔직히 저 우리 아들한테 바둑 가르치면서 돈도 꽤 썼는데 그렇게 그 시의 무슨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 자체에서 이런 바둑들을 갖다 좀 정식으로 보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일단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일단 지금 김포시장한테 민원을 넣어야 되겠어요. 예, 예. 아니, 제가 우리 아들 바둑 가르치느라고 돈을 꽤 썼는데, 이걸 김포시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바둑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김포시 그 무슨 바둑 동호회랑 또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한다면, 훨씬 저렴하게. 훨씬 더 또, 그, 좋은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이 바둑을 갖다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상세 정보를 드릴게요. 예. 부천시에서 이 특성화 교육으로다가 3학년은 수영을, 4학년은 축구를, 5학년은 바둑을, 그래서 각각 12시간씩 특성화 교육을 배정을 하고, 예. 거기에서 이 시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바둑을 가르치겠다면, 그 강사료가 필요하잖아요. 예. 강사료를 우리 시가 지원한다 예. 해가지고 처음에 신청학교를 받았는데 예. 불과 7개. 7개 학교 첫해. 그런데 3년 안에 58개 교가 신청을 했어요. 전체가 60개인데 2개 빼고. 그러고 시 관계자의 그 논평이 예.
바둑이 대박이다. 바둑이 대박. 네, 최고의 인기. 김포에 꼭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얘기하세요. 예, 예. 자, 이제 우리 저 회장님 마무리 예, 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저 성수대로의 예. 구독자들 예, 예. 이분들이 사실은 40대 중반서부터 어허. 그 이상들입니다. 예, 60대, 예. 70대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세요. 예, 예. 이분들한테 예, 예. 예, 우리 함께 바둑을 갖다가 배워보자는 그런 당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아, 바둑은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청소년이 바둑을 배우면 게임 중독 예방하고 또 집중력이 향상되어 학습 능력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바둑을 배우면 이제 치매를 예방할 뿐더러 노인들은 외로운데 네. 친구를 얻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한 독지가가 이곳을 내놨는데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친구예요. 그렇죠. 오, 예. 그냥 두다 보면 예.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두면 벗을 얻는다. 뜻밖의 선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치매 예방이지만 고스톱에서 예방하는 것하고 품격이 다르잖아요. 품격이 다르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바둑 배워 60에 바둑 배워 치매를 예방하자. 이 말씀으로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솔직히 고스톱으로 치매 예방하자고 모여가지고 너 밑장 빼지 마!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 품격 있게 딱 앉아가지고 바둑을 딱딱 두면서 그러면서 치매도 예방하고 친구가 되는 이런 바둑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수대로에서 이번에 그 어버이날 특집으로 지금 이 특별 대담을 마련을 했거든요.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들께 뭐 산삼을 선물해드려도 뭐 좋고 또 온갖 좋다는 거 다 선물해드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치매 예방을 선물해드린 것은 바둑을 가르쳐드린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이번 기회에 어르신들께 치매 예방을 선물로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떨까? 그게 진짜 효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면 온 가족이 전부 다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예. 치매를 완전히 예, 퇴치시키는 예, 예. 그런 선물. 어버이날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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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당장 이거 촬영 끝나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성수대로 또 새로운 그런 문화의 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